대전시 자치구 공무원 노조가 대전시장의 단체 교섭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부당 노동행위로 노동위에 제소했습니다. 대전시는 왜 시장이 자치구 공무원들과 협상해야 하냐며 반발하고 있는데 양측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선학 기자입니다. 대전시가 일성구청에 위임한 업무는 과태료 부과와 제설 작업 등 400여 가지에 달합니다. 하지만 시로부터 일방통행식 업무 지시가 많다 보니 자치구는 불만이 많습니다. 정부 정책이라며 시도 때도 없이 자료를 요청하거나 갑을 관계처럼 업무 지시를 내린다는 겁니다. 인사 교류에도 불만이 쌓여 있습니다. 신규 공무원들은 자치구로 내려보내고 경험이 쌓이면 시 본청으로 빼내가다 보니 육아휴직으로 발생한 결혼 누진 구청은 6.1%, 시 본청은 1.8%에 불과해 자치구 업무가 과중하다고 주장합니다. 자치구 직원들로 구성된 대전 공무원 노조 연맹은 불합리한 처우를 개선하겠다며 대전시장을 상대로 단체 교섭을 요구했습니다.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같이 가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만 그 외적으로다가 시의 행정을 벗어나서는 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당연히 단체 교섭을 받아주셔야 되고 대전연맹에서 요구하는 그런 내용들을 들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전시가 업무 평가와 관리 감독 권한을 가진 만큼 합리적인 업무 조정을 위해 협상 당사자로 직접 나서라는 겁니다. 대전시는 거부했습니다. 자치구는 원칙적으로 구청장과 협상을 해야 하고 인사 제도 등 이들의 요구안은 시장이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전연맹은 대전광역시장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그 내용에 시장님께서 직접 결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권한 밖의 일이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불응을 통보하게 되었습니다. 공무원 노조연맹은 대법원 판례에도 나와 있다며 시장을 상대로 부당 노동행위 구제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로 양측의 갈등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TJB 이선학입니다.